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국 정답 플레이! 이제 댄더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때는 여기 이렇게 철선이 있었죠. 뭔가 있었습니다. 여기. 그래서 뛰어내리고 뛰어내리다 머리 이렇게 많이 박았습니다. 고인물. 고인물 블럭들이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요 마음껏 불러주십시오. 상관없습니다.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라우드 브릿지, 시끄러운 자리지요. 여기에 끼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. 더스트 박스, 먼지 상자.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까 리허설 하는 거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. 너무 멋지더라고요. 정보 오늘 여기가 더스트 박스가 되지 않을까. 응용해서 다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줄 알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다음 곡으로 바로 가볼까요? 다음 곡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예요.
한 곡은 저희가 5월 달에 발매한 싱글 곡인데요. Don't care anymore. 예.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. 무엇을?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런 무엇이든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. 한 대략 한 이미 상관하고 있지 않지만 더 상관하지 않겠다. 그렇다고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사회 질서를 뭐 무너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냥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아닙니다. 이게 동의를 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이건 맞아. 막상 그 충동. 와, 아니야. 다 들어서 상관하고 있지 않나. 그 곡을 4분여 가량, 4분 안쪽이군요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을 직접 맡아서 그렇습니다. 전용현! 전용현! 박종현! 그냥 이주현! 쓰리현! 삼현 브라더스! 감독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.
유리상자가 있었는데.